어우, 저 불똥 튀고 저 연기 나는 거 봐요. 어우, 집에 불 내는 줄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포틀랜드 현이입니다. 제가 지금 거라지에 나와 있는데, 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짐 정리는 안 됐고, 뭐 박스도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지저분합니다.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의자, 뭐 소파, 뭐 이런 거를 이제 와이프가 하나 샀어요. 이제 새 집에 이제 좀 어울릴만한 걸 하나 샀는데, 이게 배달이 딜리버리가 딱 왔는데 박스를 까보니까 이게 박살이 나 있었어요. 지금 이쪽 아래쪽인데,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완전히 이제 다 부서져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AS 신청을 했고, 그쪽에서 이제 뭐 당연히 부서졌으니까 이제 새로 교체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어떡하니 그랬더니만은 열흘 이내에 우리가 그 수거를 하러 갈 거야.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가면은 그냥 네가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줄래 이러더라고요. 이제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은 뭐 버리든 네가 알아서 고쳐서 쓰든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. 그래서 수거하러는 당연히 안 왔고,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고쳐서 써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두 개로 이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땡 잡았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위치가 힘 받는 위치거든요. 여기 앉으면 확 꺼져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물론 튼튼하게 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, 티가 안 나게 이쁘게 하느냐, 이건 또 좀 다른 이야기라서, 그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, 아무튼 뭐, 쓸 수 있게만 만들어서 뭐, 잘 안 보이는 위치니까 저 아래쪽은 수리를 좀 해볼게요, 오늘. 자, 이 상태를 자세히 보면은 얘를 붙여주면 되는데,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뭘 더 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럼 또 보기 싫잖아요.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떼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떼주고 칠을 해주면은 조금 이제 뭐 보기 흉하진 않을 것 같고. 자, 일단 본드를 한번 꽉 짜서 한번 붙여볼게요. 저렇게 본드를 잔뜩 칠해서 굳혀서 저걸로 힘을 받게 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. 부서진 조각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최대한 맞춰주려는 목적이 큽니다. 그래야 그 벌어진 갭이 최소한으로 되고 거기를 이제 살짝 메꿔주고 칠하면 될 거니까요. 근데 이거 아무리 이게 클램프로 꽉꽉 물어도 이게 뭔가 안 맞고 자꾸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안에 나사가 하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무슨 하는데 이렇게 세대요. 와, 집에 불 내는 줄 알았어요. 어우, 저 불똥 튀고 저 연기 나는 거 봐요. 어우. 그 나사 하나 잘라내는데 지금 오우 톱날 두 개나 망가뜨렸네 지금. 오우. 저렇게 나사 모두 잘라내고 이제 클램프로 꽉 물어보니까 이제 딱 아구가 맞네요. 자,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안쪽에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 막 긁어냈고 이제 본드를 채워줬어요. 그리고 이제 좌우로 꽉 물어주고 뭐 위아래로 앞뒤로 이렇게 다 물어줘서 이제 제대로 위치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. 이대로 이제 한 몇 시간 아니면 아마 뭐 내일까지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일단 볼 거고요.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게 힘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. 이제 저 뒤쪽에 나무를 하나 대줘야 되니까 이제 나무도 준비하고 스테인도 같은 색으로, 똑같은 색은 못 구해도 대충 비슷한 색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또 뵐게요. 자, 이제 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이게 굳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뒤쪽에다가 나무를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, 이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꾀가 나가지고 하기가 귀찮더라고요. 이제 이쪽이 아래쪽이고 뒤쪽이고 뭐 이래서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건데,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여기 앉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할 텐데 나무를 이렇게 벗대놔서 나사를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
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꾀를 낸 게 지금 이런 거를 하나 달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요 기역자 쇠로 된 브라켓이죠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달아줘서 스크류를 딱 박아버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도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티도 안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크랙 간 거 좀 메꾸고 스테인 사봤거든요. 그거 칠도 하고 그러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본드만으로 붙여놓은 건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? 잘 붙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붙었고 이쪽 반대편 위쪽에서 보기에도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메꿔주고 칠해주면 이제 한결 보기가 나을 거예요 아마. 자, 이제 힘 받는 부분은 다 고정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미관상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남았죠. 그래서 여기 이제 크랙이 가 있는 부분 눈에 잘 보이니까 요거를 이제 요걸로 메꿔줄 거고 그리고 스테인을 사왔어요. 스테인 칠해주고 이번에는 샌딩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잘 메꿔서 고기만 살짝 칠해주려고 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가구이다 보니까 샌딩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또 색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좀 보기가 흉할 것 같거든요. 그걸 최대한 손 안 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. 이제 이만큼 다 마른 것 같습니다. 이제 스테인을 칠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게 색깔이 잘 맞아야 될 텐데 한번 봅시다. 자, 이제 수리를 마쳤고 2층 실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이제 제가 놓을 자리인데 뭐 별로 티 안 나죠. 실내에서 보니까 이 정도면 뭐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할 정도고 그리고 놓는 자리가 벽 쪽으로 붙여 놓을 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돈 묻었어요. 자, 똑바로 놓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소파를 두 개를 놨고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여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아마 자주 애용하게 되는 핫스팟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토토랜드에서 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 집을 샀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?